반갑습니다. 원주 고구마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 같이 힘찬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멋있어!
어쩐지 마음에 들었다. 다 같이 미남은 hey!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긴 그이가 나를 좋아. 어쩐지 마음에 쏠려 아가야 흑한 마음 처음 기껏은 심청 아하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신가 너무한 자세임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를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자 그런데 어쩐지 나는 좋아 모든 중 고구마가 세계에서 최고 좋아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쩌 고구마 어쩐지 맘에 들어 반갑습니다. 나팔 부는 가수 나팔 박입니다. 네, 작년에는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못 왔고 2년 만에 다시 영화 보니까 엄청 또 대형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원주시와 우리 그 원주농협 고구마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나팔수 두 분과 함께 팡파레를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원경목 조합장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팡파레 한번 힘차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원주 농협 최고야! 마음에 드십니까, 조합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나팔 부는 가수인데 제가 몇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히트곡이 한 곡도 없습니다. 한데 들어볼 만하면 또 아시는 곡은 있어요. 이 곡은 제가 만든 곡인데 애창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뭐 우리 인기 가수 나현 가수님도 오셨지만 우리 지금 국민 가수가 됐죠. 세계적인 국민 가수. 우리 임영웅 가수님이 우리 강원 2018 동계올림픽의 홍보성으로도 부른 노래가 바로 제가 만든 노래인데 그 노래를 1절은 제 그 원곡대로 하고 2절은 우리 원주시와 원주 고구마의 홍보성으로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음악 큐! 슬플 때도 부르고
있습니다. 도둑이의 참아라 바로바로 이건 원주동맹이 아닙니까? 원주동맹에서 생산하는 바로 이건 좋은 고구마가 세계 최고의 고구마입니다. 많이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구마 많고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원주 고구마. 기쁠 때도 원주 고구마, 슬플 때도 원주 고구마. 원주 고구마가 시골이 되세요. 원주동 여반 꿈이 있었네. 원주동 여반 희망이 있었네. 원주 고구마 축제로 어서 오세요. 창문 속에는 내 사랑이 있었네. 창문 속에는 내 인생이 있었네. 여러분 나의 노래라며 애창호요. 원주 고구마 축제 최고야. 원주시 최고야! 매일 제가 만든 노래인데 요즘은 해양경찰청의 홍보송 구명조끼 캠핑송으로 예, 난리 우리나라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해양경찰청의 홍보대사 명예경리가 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노는 타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 보니까 저한테 할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지금 이제 좀 이따 나올 나현 가수님 같은 아주 훌륭한 인기 가수분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 훌륭한 가수들이 있기 전에는 저까지 우리 원조 국민 가수님들이 정말 활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구 선생님, 뭐 현인 선생님 등등해서 그 어르신들의 그 국민가수님들의 노래를 저희 나팔수들과 함께 나팔과 노래로 힘차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춤을 좀 추세요. 축제날은 잘 드시고 잘 놀아야지. 자, 집에 가시면은 며칠을 더 행복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박재란 선생님의 럭키 모닝부터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지금! 소리 한번 다시 한번 질러 주세요.
자, 노래 끝나고 빈대떡 드시고 가세요. 빈대떡 신사 나갑니다. 우리가 서가비 씨는 내려가서 아주 확 뒤잡고 오는데 저도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예. 자, 음악! 예! 좋다!
온다 환희의 빛나는 숨 쉬는 거리가 붕은 속삭이 따라 불타는 동공자 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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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사랑가 휘파람을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불러라 나영아 불러라 나영아 거기에 사랑가 휘파람을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자 이번에 네, 마지막 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 곡은요 제가 그 6살 때 기록윤 선생님과 혜연이 두 분의 콜라보를 보고 이 색소폰을 연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50년 됐죠. 50년 동안 나팔을 놓지 않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곡은 저의 그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윤 선생님의 서울의 창가부터 해서 마지막은 세계에서 색소폰 제일 잘 부는 그 분이 부신 곡까지 해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 옹주 색소폰 동호회 우리 어르신들도 잘 부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 누구라고요? 나팔 부는 가수 나팔방. 어저께는 강경젓갈축제, 어저께는 대한민국 전통시장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최고 가수들과 공연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 나팔박 TV를 검색하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나팔박 공연 마지막 곡은 연주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주 치악산 고구마 잊지 마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